아유,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? 아유, 어쨌든 반갑다, 야. 나 오늘 진짜 보고 싶었는데. 어? 아, 자, 방금 얘기해. 어휴, 술 차가. 아, 뭐, 술 같은가? 그러니까! 350만원 때문에 1년 만에 재회를 한 까칠한 노처녀 희수와 철없는 백수 병훈이가 벌이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엉뚱한 로맨스 이야기예요. 희수는 가진 거는 없지만 자존심 하나만은 절대 지키고 싶은 그런 까칠한 노처녀예요. 그 멋진 하루에 희수를 생각했을 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 의상도 한 벌이고 한 가지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작은 디테일들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굉장한 언니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냥 그 스모키라는 메이크업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면 한 번 더 사람을 이렇게 껍질이 있을 것 같은 게 있잖아요. 화장을 하면 어쨌든 하나가 가려져 있으니까 또 다른 희수가 있고 왠지 그 안에 그냥 감춰져 있는 희수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해야 되나? 희수. 희수는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애인데 하루하루를 나도 그렇거든요.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데 희수도 그런 나랑 너무 같은 아이인 거예요. 한 번 더? 일단 한 번 더? 한 번 더? 바라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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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한 번 더 가자. 자. 사실 희수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싫어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 피해 아닌 피해를 주게 되고 아, 진짜. 자존심도 안 상하니? 화도 안 나? 너같이 돈 쉽게 버는 애들은 돈 350이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. 알아? 그러면서 또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원인이나 문제는 돈이나 병원이가 아니고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주병은 어, 왜 그래? 우리 그만하자. 나중에 통장으로 붙여줘. 받으려고 작정했을 때 받아야지. 아예 안 돼, 안 돼. 되려니까. 너 돈 때문에 나 찾아온 거 아니지?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왜 병훈이를 찾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다 모든 게 너 때문이야.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. 아마 그게 병훈이가 아니었을까.